부부에게 갑자기 닥쳐온 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는데 이윽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오며 어지러워지자 자신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미지의 인물을 불러내고야 마는 이야기 비틀주스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비틀주스는 국내에서 유령 수업으로 번역됐습니다. 이는 국내에 수입될 때 비디오로 출시되면서 해당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문명은 발음 그대로 비틀주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화를 보시면 스펠링이 다릅니다. 이는 오리온 자리의 가장 큰 별 베텔게우스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리디아에게 본인의 이름을 설명하고자 말장난을 가미한 발음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건을 사고자 마을로 향하는 아담과 바바라. 배가 지나가며 잠시 차량을 정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추후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차량 뒤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면 동물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문구가 적혀있어 필연적인 사고였음을 알립니다. 부부의 죽음이 기고된 뉴스를 읽는 비틀주스. 그의 명함에는 이름이 세 번 적혀있는데요. 이는 그를 소환하는 방법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So, say it once, say it twice, third time the charm. 이렇듯 작중에서 3은 꽤 의미심장한 숫자를 맞습니다. 상담복지사 주노와의 면담도 세 번. Only three class one D90 intercessions with Juno. 추락 사고가 일어난 비행기의 게이트도 3번. Flight 409 is arriving at gate 3. 집에 도착한 딜리아의 조각품도 세 개. Why are there only three sculptures? There were four sculptures here. 모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바라가 외친 것도 세 번이죠. Home, home, home. 무언가를 위한 세 번의 기회는 그 사람의 의견을 분명히 하는 것이니 확실하지 않다면 그 세 번을 전부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Beetlejuice. Beetlejuice. 영화 초반부부터 아담은 집 주변을 포함한 마을 전경의 모형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다락방만큼은 절대사수한 이유가 되는데요. 특히나 마을의 변화를 기록할 때 장인 정신이 녹아있는지 자신들이 사고를 당해 부서진 다리의 모습까지 재현해놓는 디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집에 다른 사람들을 이사오며 집안이 어지러워지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부는 안내서에 따라 어딘가로 이동하고 온갖 망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 들리는 안내방송은 1955년 와이오밍주에 추락한 유나이티드 항공 409편 사고를 연상하게 합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주노를 만나러 이동하는 부부. 이때 일그러진 복도가 나오는데 한정된 공간을 넓어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배경을 그림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는 영화계에서 자주 사용됐던 촬영 기법으로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죄수에서도 넓은 복도를 보여주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디치 가족을 쫓아내기 위해 식탁보를 누른 메이틀랜드 부부. 유일하게 유령을 볼 수 있는 리디아가 이들에게 반응하는데 Are you Night of the Living Dead under there?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좀비 영화의 기틀을 잡은 작품으로 메이틀랜드 부부의 상황을 좀비에 빗대어 본 것입니다. 결국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부는 비틀주스를 부르고 믿을 만한 인물인지에 대해 과거를 물어보는데 I've seen The Exorcist about 167 times. 엑소시스트는 악령을 퇴마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로 인간을 쫓아내기 위한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락방에서 신참 고인을 위한 지침서를 발견한 오토. 그는 책에 적힌 내용 중 하나를 알려주는데 You know what they say about people who commit suicide? 바로 메이틀랜드 부부가 만났던 직원들이 모두 자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In the afterlife, they become civil servants. 그에 따라 직원들의 상태가 모두 자살과 관련된 흉터를 가지고 있다는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설정이 됩니다. 현실에 개입한 비틀주스. 그는 거대한 뱀으로 변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해당 장면은 애니메트로닉스 장초로 구현한 것인데요. 다만 실제 사이즈가 아닌 제작과 표현에 용이하도록 작은 사이즈로 만든 뒤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토에 의해 메이틀랜드 부부가 현실에 소환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틀주스와 계약을 맺는 리디아. 결국 비틀주스가 완전한 상태로 다시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그의 머리를 장식하는 해골은 영화를 연출한 팀 버튼 감독의 다음 작품 크리스마스 악몽의 주인공인 잭 스켈링턴과 유사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쫓아낸 비틀주스는 계약에 의거 리디아와의 결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증인이 될 존재를 소환하는데 이때 벽난로는 작은 세트장을 활용 변화하는 장면을 한 컷씩 촬영에 이어붙인 것입니다. 그러한 비틀주스를 막기 위해 나선 메이틀랜드 부부. 비틀주스는 이들 역시 가볍게 제압하고 결혼식이 끝나려는 그때 바바라가 모래벌레를 데리고 비틀주스를 상대합니다.
언제 이렇게 교감을 나눴나 싶지만 해당 공간과 현실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에 현실의 그 짧은 순간 한번 제압한 적이 있던 바바라가 모래벌레를 데리고 오기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을 것입니다. 한편 비틀주스를 맡은 마이클 키튼은 1시간 32분이 되는 러닝타임 중에서 약 17분 정도밖에 모습을 비추지 않는데요. 그나마도 11분 정도에서 뒷모습만 나올 뿐 제대로 된 등장은 영화가 시작되고 47분이 지난 뒤입니다. 영화 제목을 차지한 캐릭터임에도 엄청나게 적은 분량이었는데 이는 캐릭터의 구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존재감이 얼마나 강한 요인과 인상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집중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줬기에 지금까지도 그 매력이 전해지는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국내에서 정식으로 개봉하지 않은 영화인데다가 정발된 블루레이 역시 별다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다룰 수 있는 분량이 적어 조금은 아쉬운 마음입니다. 최근 개봉한 2편 비틀주스 비틀주스는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은 미래의 저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2편 비틀주스 비틀주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